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제보를 받고, 제가 또 관련해서, 이 제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해명을 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또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김호중 씨에 대한 모든 루머들을, 제가 일일이 다 반박해서,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함을 안겨드렸던 그러한 영상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뭐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바뀐다거나 그런 건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안심이 될수 있게끔 할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RUTC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예, 스타킹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옛날에 들었던 내용들이고 또 인터넷에 많이 게재됐던 내용들인데 김호중 씨가 RUTC 학교 초청으로 또 독일을 이제 가게 됐다 이렇게 스타킹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또 그때 영상이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RUTC를 나오지 않았다. 어떤 기자님은 그렇게 주장을 했죠. 예, 독일을 아예 간 적이 없다.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출입국 사무소, 관리 사무소에서 서류만 뜨면 그만이다. 예, 하지만 그 기자님께 굳이 그걸 떼서 보여줄 이유는 없다. 만약에 소송이 걸릴 경우에, 그 관계자들에게만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굳이 왜그 기자에게 그걸 보여줍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또 하나. 그러면 RUTC는 어떤 학교인가? 네. 과연 정말 여러분 진실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RUTC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또제 후배들과 함께 또 여러 각도로 또 독일에 있는 후배들과 또 여러 각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RUTC는 본교는 영국에 있습니다. 예. 이 영국에 있는 이 학교는 거의 직업학교 같은 그런 학교이고 학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예, 그런 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끝까지 해가지고 학위를 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직에 또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 분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합니다. 거기에 음악도 있지만 있는데 저희가 소위 음대라고 말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무직 혹슐레 예, 음악 국립음악대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호중 씨가 그것을 따지면서 일일이 따지면서 간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좋은 기회가 왔고 또그 학교 측에서 또다 대주겠다, 뭘 해주겠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뭐 제가 그 가족들에게 듣기로는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지진 않았대요. 그래서 한국 쪽에서 좀 돈을 좀 보냈어야 됐다 예,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학교의 진위 여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자님이 주장했던 것은 어느 학교 독일을 아예 간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유학을 한 적이 없다. 이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어느 학교를 나왔든 또 졸업장이 있든 없든 그런 것은 유학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실기 쪽으로 이렇게 온전히 실기에 집중해야 되는 저희 같은 학문은 학교보다는 아카데미에서 또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리의 뭐뭐뭐뭐 아카데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서 활동을 했던 정말 유명한 그런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김호중 씨는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그것을 내밀면서 국내 오페라계에 데뷔한 게 아니고, 예,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트로트계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호중 씨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학위가 필요하고 또뭐몇 개월을 했는지 몇 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김호중 씨의 노래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의 커리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예, 어떠한 커리어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커리어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굳이 그 커리어에 집중할 이유가 없죠. ROTC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ROTC는 리치몬드, 예, Upon Thames College. 예, 이게 약자가 ROTC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새벽에 제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 아마 너무나 걱정이 돼서 외국에 계신 분이 국카페, 팬카페 중에 전 카페 있죠? 예, 국카페에서 그런 것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사진을 보내셨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깔깔 웃었습니다. 예, 깔깔 웃었습니다. 여러분, ROTC가 여러 개가 있죠? 예, ROTC 무슨 어학원도 있더라고요. 예, 여기서 지금 우리 김호중 씨는 이단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 소위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에서 이단으로 분류가 된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 단체가 무슨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건 아니고 이단으로 규정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용어가 RUTC입니다. 자, 거기서 쓰는 R은 remnant입니다. 쓰레기라는 뜻이죠. 예, 남은 자 또는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remnant. 예. 그다음에 U, Unity, 예. 그 다음에 T, Training, C, Center. 예. 이 ROTC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계속 보고 계시지만 이 사진을 보면은, 아,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에 그 PD도 그 이단 출신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김호중 씨는 이단이에요. 예. 찬양하는 거다 가짜예요. 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말로 하는 거 아니라고, 글로 하는 거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니, 왜 국카페에 남아가지고, 그 카페는 뭡니까? 팬카페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팬카페가 지금 김호중 씨가 주인장으로 되어 있는 신카페로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김호중 씨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뭐하러 들어가셨어요? 원래 김호중 씨팬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 대고, 아, 이 사람이 이단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렇게들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예. ROTC, 약자만 똑같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자, 김호중 씨가 ROTC를 5년을 예상하고, 컨서버터리니까 5년을 예상하고 간다라는, 그 스타킹에서의, 그 기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5년을 하지 않고 왔죠. 그렇다면, 어떠한 학위 과정을 한 것이 아니고, 레슨 정도 받고, 뭐, 수료증 같은 거 받고, 또, 그리고 또, 이태리 가서 스칼라에서 또 누구한테 배웠다.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 했죠. 예, 스칼라에서 누구누구, 니콜라이 누구한테 배웠다. 예, 그 다음에 또 독일의 어느 극장의 솔리스트인, 그 중국 테너한테도 레슨을 받았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또 에이전시를 통해서 또 작은 콘서트부터 큰 콘서트까지 이렇게 하면서 1년 반, 2년이 그냥 쑥 지나간 거예요. 예, 저도 유학생활을 해봤지만, 저도 유학을 아예 가자마자 학생 신분이 아니었는데도 저는 바로 그 국립단체와 함께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문에 떡난 적도 있어요. 예. 이러한 것들이 유학생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예. 그런데 왜그 일반 학문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뭐 석사 학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또제 후배들 중에서 지금 또 국내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후배, 유튜버 후배에게, 아, 이게 진이, 너는 학위가 있는 거 맞냐? 내가 너희 학교에, 지금 네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전화를 해보겠다. 얼마든지 하세요. 예. 왜 사람을 그렇게 못 믿고, 아니, 평생 속아만 사셨습니까?
저희는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예, 저는 속이는 사람들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믿어도 됩니다. 예, 일단 믿으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의심하는 의심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예, 의심이 되면 그냥 확인을 하세요. 예, 의심이 되면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굳이 거기다 대고 너 가짜지? 너 그럴 줄 알았어. 응? 너 뭐뭐 어떻다며? 이런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죠. 왜 낭비를 하십니까? 아, 시간이 남으신다고요? 예. 아, 뭐 그런 거할수 없지만, 남의 도화지에다가 왜 자꾸 낙서를 합니까? 예. 남의 채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호중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중 씨도 얼마나 많은 지금 그 낙서를 당했습니까? 예. 물론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운명론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운명론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필요 이외의 것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그 관계 부처에다가 그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확인이 안 되면 더 구체적인 관계 부서에다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음악 관련해서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인문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계통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음악 계통의 이러한 그 라이센스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우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논문은 있느냐? 네. 예. 논문이 있는 사람은 예, PhD죠. 예. 그 다음에 논문이 없고 연주로 대신하는 DMA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아티스트 닥터라고 합니다. 예. 그게 음악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문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제 후배가 그런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하고 특히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과장해서 한다든지 서울대를 나왔건 한예종을 나왔건 그런 것들을 자꾸 앞에다 내세우는 사람들이랑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저도 또제 후배들도 다 그런 곳을 나왔습니다. 예. 사람이 겸손함에 있어서 정말 겉으로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굉장히 큰그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행하는 그것에 입문하면서 그리고 특히 예수를 막 핍박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완전히 회심을 해가지고 나의 모든 그 가문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 다 쓰레기처럼 생각한다. 배설물로 여겼다. 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예,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어디를 나왔건, 어디서 연주를 했건, 또 어디서 교수를 했건, 제가 교수 경력만 20년이 넘거든요. 그런 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지금의 제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제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가 과거에 뭐 CD를 내고, 뭐 KBS 뭐에 출연을 했고, MBC 뭐에 출연을 했고, 무슨 행사를 했고, 누구와 같이 협연을 했고, 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러한 경력이 있으니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고 말할 때는 그 경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실 때. 그러나 이미 저는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경력이 필요 없죠. 이건 실례로 제가 이제 오페라 합창단 같은 것을 할 때, 대학생 때 얘기죠. 대학교 이제 막 졸업하고 그때 이야기입니다. 20대 중반 때, 그때 서울대학교 김성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예, 은퇴하셨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바리톤이었어요. 예, 정말 그 옆에서 노래를 듣고 있으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 정말 최고의 바리톤이셨죠. 그런데 김성길 교수님 프로필에 바리톤 김성길 서울대학교 교수 끝.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분들은 막 20줄, 30줄 막 써놨는데 와,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커리어가 중요한 사람은 아직 하급인 사람입니다. 예, 아직 더 올라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경력이 너무나 많고 실력이 너무나 출중해서 그냥 툭 치기만 해도 그 인품이라든지 그 실력이 탁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가, 소위 대가들. 예, 저는 지금 뭐 대가까지는 못 갔지만 그 대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 대가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정말 한 줄, 바리톤 이안, 끝. 정말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예. 가수 김호중. 하나면 돼요. 그게 명함이에요.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예, 그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RUTC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전혀 다른 약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김호중 씨는 RUTC 뭐 졸업을 했다거나 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RUTC 초청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독일에 가서 누구누구에게 레슨을 받고 아카데미를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은 다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지금 김호중이라는 이름, 그 명함, 얼굴 명함, 그 네임 밸류,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기자님들도 그렇고 또 안티들, 안티분들, 예, 김호중 씨를 사랑했던, 예,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안티로 돌아섰는지 모르겠지만, 구카페에 계셨던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전부 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하고 다시 댓글 싹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